이렇게 웃기냐? 좀 여러분 들어오면 있는 게 웃겨. 오늘 과몰입해가지고. 네. 진짜로 뭔가 좋았어 오늘. 행복했어. 여러분, 지금 라이브 하다가 갑자기 음성이 안 들려가지고 안 들렸죠 여러분. 그래서 잠깐 껐다 다시 켰습니다. 맞아요. 라이브 썸네일 고르느라 좀 걸렸어요. 근데 그래서 아까 마무리 인사를 하려다가 끊겼는데, 이제 제가 제주에 볼 일이 있는데, 일이 있어서 왔는데, 제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오게 돼서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내고 있고, 뭐 일하러 왔지만 행복하게 보내고 있고, 또 그런데 뭐 민혁이나 민혁이 형이나 우리 또 멜로디 여러분 생각해서 또 재밌는 웃음을 소소하게 드리고 싶다 이래서 그렇게 또 오늘 하루 종일 재밌게 좀 찍어봤습니다. 저는 이제 형이 속상해 할까봐 처음에 형 웃으라고 약간 이렇게 한 거였는데 되게 같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도. 여러분 반응 보고 저희 신나가지고 더 했어요 사실. 근데 형이 더 신났잖아요. 너무 민혁아 이거 봐 이러면서. 아, 여러분 웃음을 주자 이러면서. 여러분 반응을 또 보고 그랬는데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고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행복한 거예요. 재밌어가지고 저희 더 신나서 해봤죠. 10주년 축하드려요 진짜. 형 축하해요. 네, 너무너무 여러분 고마워요. 고맙고 여러분 멜로디 너무 축하해요. 네, 축하해요. 사랑하고 멜로디 사랑하고. 저는 또 이제 내일 B2B 완전체로 여러분께 또 내일이 아니네. 또 이제 12시 됐으니까 잠시 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열린 결말이냐고 엔딩을 좀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뭐 궁금하면 좀 더 기다려보든지. 저희가 좀 네, 기획한 게 다 있으니까 네, 궁금하신 분들은 민혁즈 네, 결말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멜로디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축하드려요. 네, 민혁자가 멜로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잘 자요. 자요. 빠이빠이.